궁금한 건 모셔옵니다. 플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사랑하고 즐겨 사용하는 기타 브랜드 에피폰. 하지만 일부 연주자들은 깁슨과 동일한 디자인의 몇 모델들 때문에 깁슨의 하이 브랜드 정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피폰은 오랜 기간 동안 유니크한 디자인과 사운드로 사랑을 받아온 기타 브랜드입니다. 네. 1958년 에피폰에서 처음 선보인 2픽업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인 크레스트 우드 모델과 이듬해 등장해 에피폰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기록된 윌시어는 에피폰이 추구했던 당시 디자인과 사운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어쩌면 가장 에피폰다운 에피폰 디자이너 컬렉션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윌시어 P90, 크레스트 우드 커스텀, DC 프로,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에피폰 디자이너 컬렉션의 새로운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연주한 DC 프로 같은 경우는 깁슨의 델레이 모델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이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모델이고요. 외관으로만 봤을 때는 깁슨과 에피폰에서 출시가 됐던 탁마추모토 시그니처를 연상시키는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꽤나 현대적인 기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윌셔라든지 크레스트 우드 같은 경우는 에피폰의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기타입니다. 이 빈티지한 디자인,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빈티지한 디자인을 고수하는 기타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아름답고 유니크하지만 불편함을 동반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브릿지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개선된 브릿지에 비해서는 약간 인토네이션도 이제 안 맞을 때도 많고, 네? 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특유의 매력 때문에 기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바디에서 나오는 유니크한 사운드, 그런 것 때문에 기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오늘 에피폰의 유니크한 세대의 디자이너 컬렉션을 만나봤는데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 접해봅니다. 요 라인들. 그래서 되게 신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출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외관을 봤을 때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플레이감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저도 좀 놀랐어요. 네네. 그게 좀 이 기타의 좀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봐서는 치기도 좀 불편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손 운지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고 치기 굉장히 편하고요. 뭐 소리는 뭐 들어보셔서 뭐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되게 쫀득쫀득한 소리가 좀 일품인 기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치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장르는 뭐 그 여러분들 뭐 레트로한 사운드부터 되게 뭐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좀 더 락킹한 것까지 앵간한 거 다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모던함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소리 결이 너무나 다른데 굳이 뭐 이야기하자면 뭐 아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겠군요. 그 PRS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외관만 그런 것 같고 소리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고 그 어쨌든 디자인은 그렇지만 좀 레스폴적인 그러니까 그 솔리드 바디 험버커가 박힌 듯한 어쨌든 그런 느낌들의 특징들을 좀 잘 넣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도 좀 약간 아 그 설명하기 힘든 그 미드레인지의 그 독특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와서 쳐보시고 일단은 그립감에서 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연주감 자체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사실 디자인만 보고 좀 사셔도 괜찮겠다. 네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도 많이 느낀 거지만은 이제 에피폰에서 느껴졌던 이전의 구모델들 답답함이 존재했었거든요. 아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걷어냈다. 그죠.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로 뭐 해상도가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에피폰 특유의 텁텁하고 답답한 사운드는 요즘 에피폰에서 만나볼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오늘 만나봤던 기타들이 가장 에피폰을 상징하는 기타들이 아니었나. 실제로 이 윌셔 같은 경우는 진짜 빈티지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고가에 구하기도 힘들지만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정통성을 고스란히 재현한 기타를 이렇게 새 제품으로 다시 만나본다는 것 자체에 참 재밌는 시간이었고 유니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 위한 가이드. 블레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